해외여행도 예약 당시에 마오리족과 랩배틀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뭐 학계 전설로 기록되고 있다. 이거 현지 토종 세력인데 말이죠. 네. 어떻게 마오리족하고 쉽지 않아요 마오리. 마오리족 봐. 어디요? 어떻게 랩배틀 한 거예요? 마오리족하고. 두 가지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, 뉴질랜드는 거의. 키위라는 백인 마오리족. 마오리족은 되게 럭비 많이 하고. 예. 네. 이만하고 얼굴에 막 타투 있고 막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. 예. 근데 지나가고 있었는데 약간 갱스터 같은 마오리 무리가 무장난을 치다가 저만 지나니까 저한테 무릎 뿌리는 거예요. 인종차별이라고 전 느껴질 정도로 약간 비웃고 그래서 싸웠어요, 그때와. 싸웠는데 저랑 싸운 친구 그 무리들이 저 찾아온 거예요. 너 좀 이렇게 맞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키위 친구가 야 너 건들면 안 돼. 얘 코리안 갱스터고 랩을 하고 얘 화나면 무리도 못 말려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마오리 무리가 아 그러면 오늘 랩 배틀을 하자. 건전하게. 아 진짜로. 야 진짜다. 말도 안 돼. 아니 싫어요. 100% 싫어요. 어떻게든 해야지 하다가 어차피 제가 한국말로 해도 뭐라고 못 알아듣잖아요. 그렇지. 내가. 그러니까 억양만 살짝 세게 해서 아무 말이나 뱉자. 약간 과일이나 뭐 과일 이름이나. 예를 들어서 팀이라든가 뭐. 그때 랩을 보여주세요. 자, 막 약간 yo. 배, 감, 사과! 이렇게 하다가, 참, 왜? 하다가, 호, 두두두두, 두두두두! 막 이랬던 기억이. 아, 진짜요? 진짜. 아, 제가 앉아서 했는데, 앉아서 하고 싶은 분들이 알잖아요. 두두두. 아, 진짜 그러고. 센 발음을 해야지. 오돌빼기 뭐 이런 걸로 하지. 오돌빼기? 처음에 이런 거 부드럽잖아. 오 마이 갓, 김치! 청양고추! 자, 우리 키쌤이 경